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가족들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죠? 이번 한 주 동안은 극장이 네. 아주 시끌벅적했죠. 맞습니다. 인크레더블 2가 지금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영화가 또 굉장히 또 화제를 모으고 있죠. 드웨인 존슨의 스카이스크래퍼 역시 극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예. 또 그 두 영화 보기 위해서 극장 가시는 것도 좋지만 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또 다른 특별한 영화관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저번 주부터 시작된 여름 특집관 이벤트인데요. 예. 아래 경로 확인하시면 영화 반값, 다양한 테마 추천, 그리고 경품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예. 슈퍼파 못지않은 혜택들 여러분 참고해서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비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자,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할 영화는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In time, you will know what it's like to lose, to feel so desperately that you're right, yet to fail all the same. Destiny still arrives.네, 10주년을 맞은 올레 TV와 동갑내기 친구죠.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마블 스튜디오의 올스타전입니다. I think everyone was aware this was coming to a close and we'd all been on this remarkable journey together.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입니다. 자, 먼저 메뉴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신규 영화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을 보면 어마어마한 에어포스터가 포스터부터 난리였죠. 네. 사실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출연하는 배우들 긴말 필요 없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조슈 브롤린, 마크 러팔로, 톰 히들스턴,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 햄스워스, 제레미 레너, 스칼렛 요한슨, 엘리자베스 올슨, 폴 러드, 기네스 펠트로, 베네딕트 컴버배치, 톰 홀랜드, 크리스 프레, 체드윅 보스만. 이분들이 쇼미더머니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분들이 다 나옵니다. 오, 예. 최초로 지금 그냥 바로 보기 눌러. 야오. 눌러.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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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보기 눌러. 2000년대 약간 초반의 힙합 약간 같은 쇼미, 느낌. 쇼미 원 나오기 직전. MC. 그리고 이 영화는 149분인데. 네. 뭐 이거에 플러스 쿠키 영상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통성하기 때문에 예 뭐 시간 지나가니까 체감 안 돼요 사실 전혀 사실 마블 영화 보는 데 있어서 쿠키를 끝까지 보는 게 되게 기다림이 길잖아요. 길죠. 올레 TV 볼 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스킵하고 4배 바로 딱 쿠키로 넘어가서 크레딧 약간 넘겨가면서 아 그럼요, 그럼요 보다 보면 쿠키 영상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올레 TV 그리고 올레 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보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양쪽 어디서든 구매를 하시면 배우 인터뷰, 촬영 비하인드 그리고 삭제 장면 모두 두루 만날 수 있는 부가 영상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소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국님의 줄거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개봉 전부터 스포일러 안 하기 캠페인이 진행됐었던 만큼 영화 자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직접 느끼실 수 있는 재미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적되는 분위기였죠. 그렇죠.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좀 매너 있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 하지 않는 선에서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통해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냈던 빌런 타노스 기억하시죠? So.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Here's... 아무튼 우주의 끝을 지배하는 타이탄 행성의 강력한 전사 타노스가 우주를 관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아 우주를 파괴하고 다시 세우려 합니다. Dread it. Run from it. Destiny arrives all the same. And now it's here. 그리고 당연히 이를 막고 우주를 지켜야 하는 마블의 히어로 군단 어벤져스가 최강 빌런 타노스와 무한 대결을 펼치는 내용이 바로 이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어벤져스는 우주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최강 빌런 타노스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수많은 히어로를 상대로 혼자 싸우는 걸까요?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니 이거는 궁금하지 않으셔도 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기가 어디 있죠?
여러분에게 우상단, 저에게 좌상단. 예, 네. 거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장 시작해보겠습니다. 엄청난 사실 패배의 풍경부터 시작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지나가는 얼굴들을 시리즈 다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시작한다고? Universal scales tip toward balance because of your sacrifice. Smile. 거창한 대사를 엄청 설교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진짜 아, 이 장면도 정말 갑작스런 등장 아닙니까? 헐크. 계속스럽게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이 등장 이후로도 여태까지 시리즈라면 나왔을 법한 흐름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절대. 네. 그렇죠. He has the power in space stones. That already makes him the strongest creature in the whole universe. If he gets his hands on all six stones, Tony, he could destroy life on a scale hitherto undreamt of. 자, 멈추고요. 네. 지금 이 장면이 우주 최강 타노스인데 이 최강이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우주 최강 아이템까지 가지면 얼마나 무서워질까? 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최고 우주 최고의 흥행 스톤을 갖게 된 마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마블이 올해 10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이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탄생한 작품이고 또 결정체 같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지금까지 온 어떤 단계로 보자면 한 세 단계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2008년도에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아주 새로운 슈퍼히어로를 등장을 시키면서 아이언맨 1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렸었는데 그 이후로 뭐 헐크, 캡틴 아메리카, 토르 이렇게 각 어벤져스 히어로들의 솔로 무비 그리고 2012년에 이들이 함께 통합되는 어벤져스 이것으로 1단계가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그리고 2013년에 아이언맨 3가 등장을 하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014년도에 개봉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무대가 이제 우주로 확장이 됐죠. 그렇죠. 지구가 아니라. 그리고 2015년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는 작품이 또다시 이들을 함께 모으게 되고 여기에 또 앤트맨이 합류를 하게 돼요. 네. 원래 같으면 이제 더 크고 더 세고 더 넓은 곳으로 확장되는 동시에 가장 작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힘이 센 히어로까지 등장을 시키면서 페이지 2, 그러니까 단계 2가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롭게 또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가장 어린 멤버인 스파이더맨이 합류를 또 하게 되면서 여기에 또 아프리카에 아주 숨어있는 국가 와칸다의 국왕인 블랙팬서가 또 합류를 하면서 정말 이 우주의 거대 빌런인 타노스하고 싸우는 인피니티 워까지 이르게 되면서 3단계 페이지 3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그 앞으로 이제 소문대로라면 아마도 제목이 엔드게임 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확정되진 않았지만요. 어벤져스 4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 마블의 수장인 이 케빈 파이기는 앞으로 지난 히어로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히어로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세계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사실 가장 시장적으로 흥미로운 게 바로 마블을 소유하고 있는 게 지금 디즈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를 하게 됐어요. 올해 엑스맨을 갖고 있는. 네. 네. 그러면서 이 엑스맨의 세계가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류할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 이 마블의 우주는 얼만큼 커질 것인가 하는 점들이 지금 다음 10년을 너무나도 안달복달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는 어벤져스 나중에 4편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그게 한 편의 영화로 계획되고 있었다가 감독들이 하면 너무 얘기가 길고 여러 얘기를 해야겠다 나눈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벤져스가 3편, 4편 따로 개봉한다고 얘기가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 어벤져스 3편이 해야 되는 임무는 딱 하나였어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어벤져스 4가 보고 싶어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덕들이 이런 영화를 만들 줄은 몰랐다. 마블 분위기에서 이런 영화를 지금 타이밍에 내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영화에 등장하는 타노스 뭐 오프닝에서부터 여러 가지 존재감을 드러냈던 악당 타노스가 등장하는데
이 타노스가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아주 매력적으로 많은 팬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진짜. 뭐랄까? 마블의 몇몇 정말 매력적인 악역으로 유명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로키, 최근에 블랙팬서의 킬몽고. 이런 인물들에서 한 발 더 나간 듯한 이렇게 그전 캐릭터들은 아, 쟤는 악역인데 그래도 마음이 좀 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타노스는 악역인데 듣다 보면 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And when we faced extinction, I offered a solution. Genocide. But random, dispassionate, fair to rich and poor alike. 이전에 어벤져스 2였던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는 영화에서 악역 울트론이 나와서 내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지구의 악은 인간이다. 어벤져스를 없애고 인간이 다 정화돼야 돼. 이런 네. 철학을 갖고 있었거든요. 몇 년 뒤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울트론이 맞네, 인간이 못됐네 하면서 울트론 교라는 장난스러운 교가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울트론 당신이 그렇죠. 옳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또 인터넷에 타노스 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이 사람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진짜 엔딩 끝까지 보시면 타노스가 과연 악당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네. The hardest choices require the strongest wills. 그리고 또 이렇게 극장이 아닌 올레 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이 사연 많은 빌런 타노스 그리고 양녀죠, 딸. 네, 네. 예, 가모라에 관련된 삭제 장면이 부가 영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삭제를 네.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이 부가 장면을 봤는데 네. 이 삭제 장면을 보면 약간 타노스에 대한 애정이 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의 빌런으로 더욱더 남겨두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부가 영상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찾아다니는 스톤들. 보고 하나하나고 찾는 재미가 아, 있죠. 아주 쏠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같이 따라다니는 비호 세력 검정 덩어리들. 아 덩어리들 엄청 엄청나게 따라 쿵쿵쿵쿵. 네. 덩어리들도 그리고 제법 임팩트가 커요 영화에서. 맞아요. 네. 덩어리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엄청. 뭐 가우디가 디자인한 구조물 같은. 그래. 너무나 훌륭한 비주얼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 지금 인피니티 워를 보시게 되면 네. 아마도.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게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그 전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는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이 조금 있기도 했었고 토르 다크월드의 쿠키 영상 첫 번째를 보시면 이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죠. But if I may ask, why not keep it secure in your own vault? The Tesseract is already on Asgard. It is not wise to keep two infinity stones so close together. 스페이스 스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것, 그리고 리얼리티 스톤, 현실에 대한 것, 그리고 마인드 스톤 하면 정신, 그리고 파워 스톤, 힘, 소울 스톤, 영혼, 타임 스톤, 시간. 예, 다 있네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는가, 이걸 어떻게 그리고 누리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이 여섯 개의 아주 정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어벤져스 그냥 뭐 슈퍼히어로 나와서 싸우고 뭐 이런 영화 아니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실제로 우리 인류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깊이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게 사실 어벤져스를 둘러싼 혹은 마블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많은 덕후들을 양산해내고 그리고 많은 해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Congratulations, you're a prophet.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검은 덩어리들? 덩어리들, 네. 이 블랙 오더라는 굉장히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한 명의 캐릭터가 바로 에보니 모라는 캐릭터인데 뭔가 정말 말을 하고 듣다 보면 좀 혹한 데도 좀 있는 그런 말의 언어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약장수. 네, 네. 물론 또 염력도 써요. 이렇게 촉촉. 염력이 상당해요. 네, 염력도 쓰고. 약장수 치고는 무게감이 그 정도면 있어요. 히어로 수준 아닙니까? 히어로수. 아, 그 실제로 어벤져스하고 붙을 때도 굉장히 강함을 보여주죠. 맞아요. 네. 근데 뭔가 되게 항상 직립보행하는 사람 이렇게 딱 이렇게 꼿꼿한 상태로 세수도 이용?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세수도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에 샤워기를 세게 맞은 게 아닐까요? 이렇게 위에서 이걸 이렇게 샤워 세게 맞으면 이게 이렇게 물 왜 꼬 You must be popular with the children. 그래서 타노스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 블랙오더가 각
각각의 스팟마다 다니면서 예. 싸워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네, 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타노스만큼이나 압도적인 그의 부하들, 행동 대장들과 관련한 것도 이 삭제 장면 역시 저희가 부가 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라는 또 캐릭터가 이 아일랜드에서 함께 또 싸우는 그런 장면. 네. 그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무한 파워죠. 빌런 타노스를 연기한 배우 조슈 브롤린의 영화들 지니 찬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니야. 네? 조슈 브롤린 영화 찾아줘. 조슈 브롤린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제니야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지니가 추천해준 조슈 브롤린의 영화들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그리고 맨 인 블랙 3 환상의 그대 모두 올레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영화 감상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시작부터 끝까지 기싸움을 하는 이 츤츤츤데레의 두 남자. 아하. 아이언맨과 닥터 스트레인지. 네. 그러나 이들이 또 어떻게 또 힘을 맞추어서 또 같이 싸워 나가는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히어로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좀 하고 가죠. 뭐 각각의 히어로의 매력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너무 다 잘 아실 테니까 이번 인피니티 워에서 만날 수 있는 거는 캐릭터와 캐릭터 간의 조합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좀 안내를 해드리면 먼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조합. Hey man. 피터 파커는 사실 아이언맨이 그냥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히어로예요. 네. 두 사람의 등장이라는 거는 결국 전체 이 마블의 영화들이 어떻게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또 넘어오는가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것들을 서로 받고 주고 받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유산 같은 것들일 텐데 아이언맨으로부터 스파이더맨은 어떤 유산을 받고 있고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 자체가 가지는 어떤 선의 혹은 이 사람의 능력 같은 게 무엇인가를 또 보는 그런 재미 같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되게 애기 취급 받죠. I'm sorry. I'm confused as to the relationship here. I mean, what is he, your ward? No. 그런가 하면 또 되게 동년배스러운 그 남자들의 약간 아재 같은 기싸움이 있어요. 여기 영화에. 맞아요. 힘자랑하고. 예, 볼거리 힘자랑도 하고 여기에 일단은 닥터 스트레인지랑 아이언맨이 티격태격하죠. 한 번도 겹친 적은 없는데 자기네들이 속한 영화에서는 최고 브레인이거든요. 스트레인지는 또 홈즈 아닙니까? 둘 다 홈즈예요. 네. 아이언맨도 홈즈. 그렇죠. 그런 평행으론도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이게 기싸움이 엄청납니다. 네. 뭐 진짜 영화 배우로서도 브레인 역할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은근히 또 고품격으로 대화해요. 막 이렇게 안 싸워요. 그렇죠. 안 싸워요. 그건 자기네 정전게 브레인들이니까 브레인답게 싸우고 조금 저급한 느낌이 나게 싸우는 거는 다른 아저씨들. No, you're not. You will not be taking our pod today, sir. Well, are you making your voice deeper? 두 분은 좀 약간 그 아재에서 진짜 아재 같아요. 정말 아재고 어찌 보면 한쪽에 열등감, 열등감이 폭발하는 장면이죠. 두 분이 사실 비슷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은 이 근매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달라요? 아, 예. 아주 달라요? 지방하고 이게 근육이 얼마나 적절하게 조합돼 있냐가 두 분이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스타로드는 입금 후에 급히 만든 몸이시고요. 약간 소화하는 사람도 지방이 약간 돼 있어요. 그런 분이시고 사실 크리스 햄스워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오랫동안 만들어 운동 오래 하신 분 근육이라는 게 티가 나거든요. 네. This is a man. A handsome, muscular man. I'm muscular. But who are you kidding? Well, you're one sandwich away from fat. Yeah, right. It's true. You have put on weight. What? 자, 이런 부분들도 다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마블 10주년을 맞아서 포문을 연 분이 있죠. 블랙 팬서. 그리고 어벤져스 멤버들이 단체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와칸다에서는 정말 감동이 느껴지는. 그 와칸다를 예, 보는 거 자체가 만남.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예. 블랙팬서 이후로.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역시 와칸다다. 그리고 지구는 정말 지킬 가치가 있을 만큼 아름답구나 라고 느끼게 됐던 장면이기도 해요. 예, 예. 와칸다 포에버! 예, 그 맞습니다. 전투 장면은 정말 사실은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만든 장면인데 이상하게 아마 많은 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 장면에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뭉클한 장면들이 있어요. 전쟁 씬인데. 그리고 이 전투 씬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미래를 또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 조합 얘기를 했는데 이 장면 안에도 의외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멋있는 조합이 예상치 못하게 딱 등장해요. 예. 한 캐릭터가 위기에 처하는데 이 캐릭터를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오는 집단이 이렇게 앞으로 또 방향을 가져간다고? 아, 너무 궁금하게 이렇게 보시란 말씀이죠. 이제 보신 분들과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진짜.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오케이. 어떤 조합인지 곤란합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밖에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나오고 블랙 위도우의 또 그루트. 그루트 정말 그루트를 보고 있으면 예. 그 애들이 크는 걸 옆에서 네. 볼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그거 있잖아요. 중2병 걸린. Groot, put that thing away. Now, I don't want to tell you again. Groot. I'm Groot. Whoa! Hey! You got some acorns on you, kid. Ever since you got a little sap, you're a total D-hole. Now keep it up, and I'm gonna smash that thing to pieces. 정말 그 태도가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마블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는 영화가 바로 이 인피니티 워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의 매력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영상들이 올레 TV에 있습니다. 꼭 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정말 스포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요. 지나치게 촉이 좋으신 분들은 잠깐 채널 돌렸다 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보기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의 결말 부분을 감상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쩌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뭡니까?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차원을 넘어섰죠. 네.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장면 장면이 나올 때마다 긴장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누가? 실제로 이 영화가 갖고 온 임팩트가 너무 크고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분들이 많아서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가 이번에 미국에서 크게 열리는 팝컬처 행사 코미콘에서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팬들을 위해서 상담사를 배치해놓겠다. 정신감정. 정신, 네. 인피니티워 팬들을 치료. 위해서 정신치료하시는 상담사를 상주시켜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영화였거든요. 정말, 속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속이 안 좋아요. 너 안 돼. 저 속이 안 좋다. 나 이러고 있으려니까 속이 안 좋다, 진짜.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원래 피톡 TV를 통해 감상. 엄청 얄밉다. 네, 아니요. 궁금하시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꼭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 이럴 때 추천해 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모아온 흔히 말하는 떡밥이 이만큼 뿌려져 있었잖아요. 어떤 영화를 만들 거야? 어떤 이야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런 맞아요. 면에서 자기 임무를 완벽하게 해낸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어벤져스 3. 이 완벽한 작품 어떻게 완벽해졌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새술은 새부대라는 그 말이 이 영화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새술은 새부대.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부대가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역대급 영화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소개해드린 재미 포인트, 감상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뭐든지 많이 알려주는 많이 하는 형 그리고 이 영화 조우종 무비 데스크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많이 하는 형부터 확인하시죠. 올레 TV